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주말입니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주말 대회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JTB 방송이, 전주 방송이 6.4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지요. 오늘은 진안군수 후보 토론회 순서입니다. 진안군수 선거에는 모두 세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로 후보입니다. 예, 기호 2번 이명로입니다. 다음 무소속 이항로 후보입니다. 예, 기호 5번 이항로 후보입니다. 무소속 송영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송영선입니다. 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로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1분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안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10%, 인구 3만도 안 되는 초라한 산골로 전락했습니다. 어찌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부처 국장청장도 하고 전북도에서 새만금 경제청장도 했습니다. 중앙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앙부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산을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저는 지역발전 전문가입니다. 돈과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힐링 연수관광으로 진안을 살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가 진안을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항로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진안 군수 후보 기호 5번 이항로 인사 올립니다. 반드시 임기 내 군민 소득을 두 배로 늘려 부자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마이산을 세계 제1호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또 진안 고원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팔아들여 부자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이십니다. 책상 행정, 탁상 행정 안 됩니다. 현장 중심, 주민 중심, 일선 중심의 현장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 5번 이항로, 읍장과 면장 재직 시 발로 뛰는 행정으로 민원 해결의 달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군수 중심에서 군민 중심으로 살리겠습니다. 낙후 진안을 부자 진안으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영선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기호 4번 송영선입니다.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오랫동안 민주당을 함께 지켜오신 동지 여러분, 이명로 후보는 4대강 낙천 대상자였고 민주당 탈당 전력자이며 공천 면접도 거부한 사람입니다. 안철수, 김한길은 이런 사람을 묻지마 공천했습니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노린 계파 공천입니다. 며칠 전 박원순 시장님이 설립한 희망제작소에서 저를 진안군의 희망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송영선은 박원순, 문재인 같은 분들과 철학과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신다면 이번 기호 4번 송영선을 찍어서 당선시키고 총선에서는 박민수 의원, 대선에서는 박원순과 문재인 같은 분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후보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조연설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 간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 시간인데요. 주도권이 있는 후보는 주도권 없는 후보의 발언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 후보에게 총 4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쇠락, 다른 농촌 산촌처럼 진안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보기에 진안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항로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는데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고려하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명노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시급한 현안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고유의 브랜드인 청정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지난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보님 동의하시죠? 예, 청정 환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지난해 특징을 살리는 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 KBS 라디오 페트롤 전북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후보자님도 여러 차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말했죠. 그러죠?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네, 아니,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로서는 이러한 중대한 국가 정책 사업이 어떻게 예 아니로 다 평가가 주도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질문하는 예.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로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그런데 2012년 전북매일 신문 기사를 보면 4대강 복원 국민대책위원회에서 4대강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4대강 사업 적극 찬동 발언이 선정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질문 중입니다. 어느 때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고 2012년도에는 찬성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 그때마다 본인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에코헤드센터를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 6개월 동안 그 건축을 관리한 사람한테 그 사업의 자잘못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6개월간 서울국토청장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잠깐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주제가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대책입니다. 주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 이 지난해 주제 지금 저는 4대강 이렇게 봅니다. 사업이 질문 중입니다. 사회자님 예. 4대강 사업이 이항로 후보의 현안입니까? 이항로 후보의 지도권 시간입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 시급한 현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 환경 지키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는 게 지역경제 살리라는 겁니다. 물론 마이산 개발과 동시에요. 그런데 지역경제, 진안군의 전체 인구의 5, 60%가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토론회 때 이명노 후보께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업농 육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맞죠? 예.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항로 의원님. 예. 전업농도 육성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답하셨으니까 예. 진안군 농가의 65%가 거의 소득이 없거나 연 1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보호 대책과 소득 방향이 마련되지 못하면 잘 사는 진안은 공영불이 됩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 국민소득 두 배로 부자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그 저소득 농가에 대한 그 소득 대책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영세농하고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사업도 타먹는 사람이 타먹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도 영세농에 대해서는 영농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항로 후보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개입하면서 시간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업농 육성이 전업농 육성으로 농업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금방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그 틀립니다. 부분도 있고요. 전업농도 5천만 원짜리 소득 농가를 전업농도 육성하고 7천, 8천 올라가는 거하고 한 가지만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군정을 하나만 가지고 한쪽만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송영선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네, 이명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가스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저는 8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자부에서 3년을 앞당겨서 2016년까지 진안읍의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 또 비용 문제 등으로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2017년까지는 결코 진안읍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지난 CBS 토론회에서 이항룡 후보께서는 이 방법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노 후보께서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거나 파이프라인 방식 그리고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게 어떨런지 검토를 안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 검토가 다 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토가 다 됐지 않고요. 탱크로리를 운영하려면 인력과 탱크로리 구입 비용 등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과 보조금을 했을 적의 비용, 탱크로리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도 되고 인력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 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군수가 되면은 공무원들과 네, 또 전문기관의 네.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전업농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중소농과 고령농 등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복지 재원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 관련 예산이 우리 진안군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 관련 예산은 농업인들에게 집중하고 중소농, 고령농들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과연 중소농, 고령농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니다. 예. 농업인들도 구조가 계층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농업이랄지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업농도 육성해야 되고요. 또 농촌의 영세 농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많이 받은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형 보조금과 투자형 보조금으로 나눠서 집행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잡아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라면 중소농과 고령농을 위한 제가 얘기하는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없는 처지가 될 거다 예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로컬푸드 매장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선점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야지 별 특색 없는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면은 다시 그 운영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님, 지금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걸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안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산자가 거의 60, 70%가 중소농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사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나 대전 이런 쪽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익성만 예, 있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다면 예.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명노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두 분 후보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 현안도 아니고요. 제가 낙천 대상자라고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4대강 낙천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두 분은 발언을 정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묻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 건립, 홍삼스파 건설, 고사 분수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최근에 에코에듀센터 위탁사업자가 적자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고 5월부터 군이 지경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송 의원님 맞습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다. 고사분수대는 제가 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요. 에코에듀센터를 묻습니다. 고사분수대. 아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에코에듀센터를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죠. 홍삼스파 건립 후 5년 동안 위탁과 지경 또 위탁 등 운영기관이 4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에코에듀센터도 지경하다가 또 위탁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삼스파 건립 후 운영체제가 수시로 바뀐 것은 결국 정확한 타당성 조사 없이 전시행정, 건축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 10월 12일 군민을 할 때 군민들에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홍삼스파 운영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에코에듀센터, 홍삼스파, 고사분수대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설사업은 사후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실태를 보면 미흡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학로 후보는 아까 자연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산 세계 관광지 공약과 더불어 북이산의 케이블카, 모노레일, 천문대 설치, 개구리 박물관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아, 케이블카는 아닙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그 표기가 그렇게 됐었는데 예. 그게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 오늘 리프트카로 오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통해서 케이블카 공약은 취소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리프트카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저는 계속 됐습니다. 저는 환경을 파괴하는 유락시설보다는 북이산의 자연환경과 청정환경을 이용해서 힐링,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기업 연수시설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와 국민소득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조용히 머물면서 휴식하고 치유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학로 후보는 제 공약사항이랄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원 건립은 어떻게 그냥 천막만 치고 주무실 겁니까? 연수원도 물론 짓죠. 근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연수원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잘못되었다고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이학로 후보님은 지난 시장도 많이 후보로서 다녀보셨을 겁니다. 지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성공한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지난해에서 그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 공모를 할 때 예. 지난 시장을 재래시장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문서로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답변 드려야 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1분 이내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도 귀농 귀촌지로 꽤 각광을 받으면서 희망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더 많은 귀농 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는지요? 순서에 따라서 송영선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농 귀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10년 동안에 1980명 정도 이렇게 귀농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은 2년 동안 체류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다음에 귀농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된다면 좋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30초 정도 쓰실 수 더 있습니다. 예. 예, 또, 우리 귀농인들에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산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현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해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 귀농인들이 이주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약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과 이주 외국 여성 등은 진안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특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친환경 재배를 선도하고 있고요. 고원길이나 마을 박물관, 마이 라디오 등 지난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원칙 중 하나는 현금 보조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기존 지난 군민들의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 정책도 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유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턴십 제도를 통한 현장 귀농학교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항로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농 귀촌인이 지난해 많이 오시도록 모시려면 뭐니뭐니 해도 청정 환경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귀농을 하시겠다고 지난 현장으로 와서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이 그 악취 문제라든지 또 청정 환경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문제에 대해서 큰 이슈를 제기하고요. 또 하나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태양광 등을 이용한 친환경 미래지향적 에너지 제로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에너지 제로형 주거단지를 지어서 1차로 군민들이 입주하고 귀농 귀촌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들 시골에 오시면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당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군수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군수는 진안이라는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고 살맛 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군수가 가져야 할 자질과 능력, 비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로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가 되려는 사람은 다 진안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의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욕만 있다고 어떤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항로 후보는 소득 두 배를 계속 주장하면서 수치를 물어볼 경우에 탁상 행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현장만 중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논밭과 진안 골짜기를 많이 누볐습니다. 논밭에만 간다고 해서 진안의 농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 지을 때 땅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농가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두 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명노 후보님, 그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두 배라는 진안군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안군민들의 소득 현실을 알겠습니다. 아니, 주도권 갖고 계시죠? 질문 오셨으면 답을 예, 드려야죠. 주도권 시간이나 답변 시간 조금 주세요. 그러셔야죠. 어떨까요? 왜 예, 답변 시간 안 줍니까? 예, 짧게 진안군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65% 저소득 농가들이 거의 소득이 없거나 1,000만 원 미만의 소득 농가가 65%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주도권 그러면은 예. 만약 군수가 된다면 통계나 데이터 없이 주무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 중앙에서 근무하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합니다. 때는. 제가 질문이 아닙니다. 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이항로 후보께서는 지난해 정주행이 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께서는 비록 여성 문제 등 사생활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경제 발전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 중공업, 조선 등 산업을 일으키고 엄청난 자산을 대한민국에 남겼습니다. 이학로 후보는 3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기에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이 마이너스 2억이 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주영과 가장 닮은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잘 압니다. 아마 송영선 후보님이나 이명노 후보도 들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 규정이 미흡합니다. 제가 한우 사육을 위해서 소 구입 자금을 융자받은 돈입니다. 융자받아서 한우를 구입해서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받은 돈은 채무액이고 한우는 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안 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20마리까지도 키웠습니다. 한우요. 아, 그러면 재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 겁니까? 한우가 몇 마리나 갖고 계세요? 아, 이건 12월 말 현재로 한우를 통계 잡은 건데 내가 키우는 소를 모른다고요? 소 몇 마리냐고요? 현재는 55마리가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 말에는 120마리까지 키웠습니다. 그 소를 키우게 읍장하시면서 축산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예, 1억 2천 받았습니다. 축사 신축 비용으로 해명을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읍장을 하면서 지역별로 소득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 단지를 시행하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8억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장목반을 구성해서 9명이 하기로 했는데 막상 예산을 따오니까 다 못하겠다고 하고 장목 반장 혼자만 한다고 해서 혼자 그걸 닿을 수는 없어서 제가 집사람 이름으로 한 겁니다. 예. 예. 하여간 그 정주영과 제일 닮은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말씀 한번 질문을 주시죠. 시간을 답변을 주셔야죠. 예. 아, 정주영 닮은 점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정주영은 수가 만수라는 표현을 하죠.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정주영은 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저한테 건설교통부 출신이라고 해서 뭐 건설 사업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주영 전 회장님이야말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도자식으로 밀어붙이고 파헤치고 했던 분으로 예. 인식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다음은 이학로 후보가 주도권 5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명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지명자인 안대희 지명자가 사퇴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고액 수임료 문제입니다. 이명노 후보는 이번 안대희 지명자 사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퇴 이유가 바로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전관예우가 세월호도 만들었고 나라도 망치고 있는데 이명노 후보는 아직도 중앙인맥을 찾고 자랑하는 전관예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 보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 주신 중에 전관예우하고 그런 전관예우하고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정도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면 그 전관예우는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수임료로 챙긴 것 하고 제가 중앙에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겠다는 거 물론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KBS 토론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인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군수 혼자가 그러니까 팔방미인일 질문 시간입니다. 군수 혼자가 팔방미인일 수 없습니다. 지난 군민과 지난군 공직자가 다 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역량을 발휘하면 혼자의 인맥보다는 수백 명, 10만의 인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가장 큰 자질 중 하나가 시간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을 끼 주지도 않고 혼자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군수 가장 큰 자질 중 하나가 군정이
공정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맥하면 공조직 운영 안 됩니다. 저 이학로 인맥이 아닌 실력과 공정함으로 인사 예고제를 확실히 시행하는 등 인사를 제도를 확실히 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따오는 노력하랍니다. 이명노 후보님은 인맥을 중시해서 군정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성과와 일만 하면은 대우받고 인사상 혜택을 보는 인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신바람 나는 지난번 행정처리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뭐 뻔한 말씀이고요. 뻔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인맥하고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맥이 있어서 중앙예산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선거의 이슈인데요. 사람을 대다수 찾아가서 국민들은 현직에 계실 때도 별로 예산 따는데 보탬도 안 되셨는데 이미 전관예우를 받아서 한다는 건지 이제 퇴임 후에 와서 군수 공약으로 그런 말씀 주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 전관예우를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전관예우를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앞으로 인맥 자랑은 그만하시죠. 사람 중심 사회하고 인맥 중심 사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명노 의원님 앞으로 인맥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현장을 살피고 배우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떠나가지고 40몇 년간을 외지에가 있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둘러봤다고 많이 안다고 말씀하신 것 전번 KBS TV 토론회 때 봤습니다. 물론 저도 겸손하게 얘기하죠. 저만 다 알고 이명노 후보는 모른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갈 때 현장을 모르면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탁상행정 하실 건가요? 현장행정 하실 건가요? 제가 왜 논밭을 누비고 골짜기 골짜기를 들어가 봤겠습니까? 아, 한마디로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 이학로는 38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농촌 지도사와 읍면장하면서 현장 위주로 일을 했습니다. 지난해 살림살이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처합니다. 앞으로 현장 행정 위주로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그러면 한 수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시죠. 예. 현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맥하고 전관 예우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은 어떤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언제쯤 어떤 일을 벌어지고 됐습니다. 이런 예. 정보를 얻는데 알겠습니다.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무슨 전관예와 그걸 혼동을 예. 하시는지 전부 그래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유권자들이 예. 판단하실 일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후보께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노 후보님. 아 금방 이양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건설부 쪽 중앙인맥 타령 그만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청장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만에 총선 준비를 위해서 임기를 1년 8개월을 남겨놓고 임기 중에 사퇴하셨지요? 맞습니다. 네. 그 결과 핵심 사업 모두 공사가 중단됐거나 투자자가 없어서 장기 표류했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그러니까 산업단지와 그렇게 관광. 말씀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이거는 아, 예. 아, 제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도하는 거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유령회사 옴니홀딩스라든지 유령회사 아닙니까? 옴니홀딩스 말고요. 아 그러니까 예 OCI라는 아니, 예? 태양광 회사도 왔습니다. 장기 표류 한 거 맞잖아요. 그 장기 표류가 예.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게 됐고 또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결국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나서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서 네.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됐지요. 기조연설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그러니까, 군수가 되시겠다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명로에 대한 거예요,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만금 경제청이 없어지면서 아니, 개발청이 된 것은 제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명 그러니까, 드려야 되겠어요. 왜 아니,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청이 안 되죠. 없어지면서 아니, 최소한, 개발청으로 발전됐습니다. 법이 최소한 바뀌었습니다. 토론의 이 룰을 좀 지키는 예의는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실 거 아니었잖아요. 송현성 후보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된 거 맞죠? 개발청이 그 특별법이 돼가지고 설립됐죠. 네. 그러면서 예, 알았습니다. 확대 발전된 것입니다. 예, 예. 국토부 건설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새만금 군산 경제자육 구역청장으로 있을 때도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거뒀는데 농업이 전체 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진안 농촌 지역에서 국토부 건설부 인맥으로 잘 사는 진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새만금 답변해도 되죠? 네. 새만금 경제청장으로서 제가 일할 때 새만금 경제청이 성과평가에서 1위를 한 기관이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얘기하시는데 새만금 경제청의 한 일과 결국 그 성과에 대해서 됐습니다. 제대로 모르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부분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3년간의 임기를 1년 8개월을 남겨놓고 그만뒀다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공직자 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선거 비용이 얼마나 사용하시고 얼마나 보전받으셨죠? 4억 정도 사용하고요. 1억 7천 보전받았습니다. 예, KBS 토론에서 지난 총선 때 돈이 들어서 재산이 6억 줄어들었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예. 그 말이 되나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4억인데 6억이 줄어들었거든요. 4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재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준비를 안 하고 왔었습니다. 6억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2억 3천이죠. 선거자금 4억에서 1억 7천 보전받아서 2억 3천이 줄어들었고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2억 2천이 줄어들었습니다. 4억 5천이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공시가격 하락과 선거 정식 자금으로서 소요됐던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 예, 됐고요. 예.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직금과 공무원 그 연금을 합쳐서 매달 얼마나 받으시나요? 사실 명예퇴직금은 선거 자금을 위할 때 그때 다 들어갔던 걸로 그렇죠. 4억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예. 나머지 한 300 정도가 제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해서 연금 수입이 있는데 예, 1년에 3억씩 예. 재산을 까먹는 그런 연간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3억이요. 무슨 예. 연간 3억입니까? 예. 2억 2천하고 2억 3천에서 4억 5천이기 때문에 1억 몇천 정도가 나머지 예. 돈을 제가 생활비랄지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쓴 겁니다. 거기까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상호 토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V 특집 6.4 지방선거 이 진안 군수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항로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삼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인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국내 홍삼 시장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삼의 고장 진안이 이 같은 홍삼 산업에
적절히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홍삼 산업으로 지금 진안군의 소득을 보면 홍삼, 인삼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면에서는 되지만 진안 홍삼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그래서 진안은 명인홍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에는 전국 유일로 홍삼 명인이 계십니다. 전통 방식으로 홍삼을 제조하는 명인 노하우를 담은 홍삼을 만들어 협동조합 체제 등으로 운영해서 인삼 재배 및 가공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원료삼 확보도 문제입니다. 진안삼이 우수한데 진안산 우수성을 보장받는 인삼 지리적 표시대 등록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아닙니다. 정관장 이길 수 없습니다. 명인홍삼 만들어내고 예. 진안인삼 지리적 표시 등록제 반드시 시행해야 살아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네, 진안홍삼 8년 전에 근거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8년 동안 진안홍삼 많이 육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담배인삼공사 이쪽에 100년 동안을 독과점으로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홍삼 그러면 정관장이고 정관장 그러면 홍삼이다. 그것도 6년근이다. 그런데 4년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6년근보다 많이 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왜곡이 돼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한 홍삼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홍삼, 국내 유일의 홍삼 연구소 이런 쪽에서 제품의 그 고기능성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홍삼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성 제품으로 수출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명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안 홍삼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삼 제조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과 매장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품의 표준화와 안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어려워 정관장 등 대기업 제품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오렌지 브랜드인 선키스트처럼 지난 내 홍삼 제품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단일 브랜드화하고 각 제조업체들은 OEM 방식으로 생산에 전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홍삼 연구소와 연계해서 사포닌 등 제품의 주요 성분을 표준화하고 상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사포닌 등 주요 성분이 요구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과감히 폐기 처분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주 고급 제품은 홍삼 명인 등을 통해서 고급화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이 각각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토론,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자유 토론입니다. 시간당 애초에 6분 한 후보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7분으로 1분 늘려서 드리고요. 대신 좀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영선 후보가 먼저 주도권 7분 갖겠습니다. 네, 이명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KBS 토론회에서 6억 원의 재산 의혹에 대한 지난 총선 때 선거자금으로 들어갔고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앞선 질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 신고는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도 신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중에서 1억 7천만 보전받음으로써 2억 3천의 재산 감소가 있었고요. 또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억 2천의 가격 하락이 있어서 4억 5천이 6억 중에 4억 5천이 하락한 것입니다. 재산이 네, 감소된 네, 겁니다. 나머지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채권 관계도 분명히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빌려준 것이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신고했다 이 말씀입니까? 신고했습니까? 아, 그럼요. 얼마인데요? 그 얼마 2억인가 그거는 저는 이 재산과 아, 그래도 예. 본인이 빌려줬으니까 그렇죠. 2억 2억입니다. 2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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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권 채무 예, 관계를 제가 정확히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이 후보님, 저는 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돼요.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명노 후보님께서 좀 더 솔직하게 재산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이명노 후보는 인터넷 언론 뉴시스 취재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줬단 말이죠. 정정당당하다면 아, 인터뷰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지난 선거를 이렇게 앞서가는 후보를 흠집내기에 일관되고 게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하여금 여기서는 이거에 관심이 아, 되고 이 후보님 예. 이 토론회에서 사실무근의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3억 3천이라는 것도 선거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문제제기 하시죠. 문제제기 할 건 예. 하겠습니다. 예. 낙천대상자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얘기하십시오. 정정당당하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회피한 거 아닌가. 오늘 저는 그런 의혹이 있고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님의 재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천을 철회한다고 만약에 할 경우에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아,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예,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네, 예. 그러면 또 우리 송 후보께서는 보아하니 그런 자료를 또 새정치연합에 넣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난 안 넣었어야지. 그럴 것이 그러신 아니, 것 같아요. 저는 하시는 거 보니까 언론에다 문제 제기를 했죠. 언론에다 문제 제기했지만 아,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겁니다. 언론은 아까운 시간을 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예. 언론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명노 후보께서는 이거를 답변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오늘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당선된 후에 예.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예. 선거관리에 들어간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군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허망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책임은 어떻게 지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그거는 정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필요가 없지요. 무슨 그런 가정하에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송군수님이야말로. 네.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 서울청장 국토관리청장 시절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양평에 있는 드물머리 유기농 단지 쪽에 대치한 적이 있지요. 그 양평 드물머리 사업은 경기도에다 아니, 위탁한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들과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그런데, 주체가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여 명의 경찰들을 투입해갖고 제압했죠.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6개월 정도밖에 아니,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 저 있을 때 벌어진 그래,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분명히 그래도 밝혀둡니다.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두물머리의 행정자 집행이라는 건 저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제 질문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군수가 되셔서 지난해 농민들과 그런 대치하는 사업이 있었다. 그때도 경찰 동원하시려니까? 지금 두물머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하고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관하지 않지요. 경찰을 대치한 사건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떠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송 군수님께서는, 송 후보께서는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흠집내기에 일관하고 계신데, 아, 흠집내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예. 왜 그거에 대해서 또 묻습니까? 아, 그거는 언론에 다 보도되고 한 것을 내가 취합해갖고 온 거니까. 아닙니다. 천명이 보고 한 것은 에?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그건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인터넷, 신문 다 해서 드릴게요. 저 있을 적에 천명이 예. 제가 경찰을 동원한 적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명로 후보께서 주도권 7분 갖고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예.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매년 국가에 재산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2년 신고한 재산은 12억 약 4천만 원. 올해 신고한 재산은 6억 7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재산이 약 6억 4천 줄었지요. 2012년에 선관위에 보고한 금액이 약 4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1억 7천만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억 3천만 원의 재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온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억 2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때 쓴 돈과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모두 4억 5천여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돈은 아까도 우리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저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채권, 채무 등 모든 재산 신고 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했습니다. 만약 세부 내역을 공개하겠냐고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고 물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난 국민들께 밝혀드립니다. 예. 송영선 후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산 증식이 문제가 되는 건 보았어도 재산이 줄어든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송 후보님께서 저 자산 문제를 물어보셨으니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송 후보님은 임기 동안 꽤 많이 재산이 늘어나셨습니다. 기초단체장 등은 매년 국가에 재산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대한민국 관보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를 보면 2008년 관보에는 송 후보님의 종전가액이 약 마이너스 2,300여만 원이었습니다. 빚만 있으셨더군요. 그런데 같은 해에 신고된 금액은 1억여 원이 늘어난 7,200여만 원이었습니다. 군수연봉이 대략 1억 원 못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전혀 안 쓰신 건지 다른 수입원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신고한 재산은 약 5억 3천만 원이더군요. 6년간 약 5억 5천만 원 재산이 늘어나셨는데 군수를 하시는 내내 월급은 손도 안 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차명계좌의 돈을 설명하면서 일부 빌린 돈과 자녀 결혼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비서실장에게 줬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 돈은 공직자 재산 신고하실 때 신고하셨었나요? 네, 신고했죠. 예. 그거는 채권으로 신고했습니까? 현금으로 신고했습니다. 현금으로 신고했습니까? 네. 혹시, 예. 신고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이번에 선관위에 신고하신 금액 5억여 원이라고 하셨는데 선관위에도 그 금액을 신고하신 겁니까? 차명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재산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차명계좌는 현금으로서 신고를 하셨는지요? 차명계좌는 그쪽에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현금으로 없죠. 신고하셨죠. 그러니까 신고 안 된 거죠. 맞습니까? 아니요. 저 아이들 결혼해가지고 나온 돈. 예. 이거는 그 돈을 신고했죠. 그 돈을 비서실장한테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신고했죠. 그럼 현금으로 재산
신고 그렇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했고 이번 선관위에도 신고하신 겁니까? 신고했죠. 그럼 뭐 그건 채권으로 현금으로요? 채권으로요. 채권으로요? 누구 네. 누구한테 대한 채권입니까? 그 현금이 언제 채권으로 변경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 비서실장한테 줄 때부터 채권이죠. 근데 왜 재산 신고 때는 그러면 아까 현금으로 신고했다고 하십니까? 아, 그거는 내가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요. 어쨌든 공직자 재산 신고 연말에 하시지 않습니까? 하죠. 그때는 현금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돈을 이제는 비서실장에게 줘서 차명교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채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현금이 어떻게 언제 채권으로 변경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돈이 들어갔을 때부터 채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돈을 더, 언제 넣으셨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년 전에 제가 1억 2천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채무시겠죠, 채무. 예, 대출을 받아서 비서실장한테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럼 비서실장한테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채무로. 먼저도 일반적으로 현직 군수가 돈이 있으면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우리 진하는 비서실장한테 줘갖고 그걸 관리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예. 아이들 자금 결혼을 할 때, 예. 결혼을 할 때 그 축의금을 받을 때 비서실장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서실에서 운영비의 난항을 겪을 때 제가 그걸 갖고 쓰라고 준 거지요. 그런 겁니다. 비서실장한테 결혼 축의금을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해서 그걸 자기가 받아야지 어떻게 갖고 그거를 줬냐 이거죠. 아니 그리고 받기는 비서실장이 받았지만 비서실장이 혹시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줬을 적에 저는 분명코 얘기를 하건데 네. 이 차명계좌 건은 검찰에서 3개월 이상을 조사를 해서 지금 저한테는 한 번도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아까도 예, 문제가 되어서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지난 국민들한테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아, 책임져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7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항로 후보가 7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이명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장 재임 등 현직에 계실 때 고향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얘기하는 유권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은 지난 21일 정당 연설회를 한다는 보도자료 발표를 하고 초청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24일 지난 장날에 안철수 의원이 온다고 보도자료를 공표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신문 보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낙천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것은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22일자 전북일보를 보시면요.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 지난 방문 사실 묵은입니다. 지난 21일 이명노 새정치연합 후보 캠프 측에서 24일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을 방문해 유세 지원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과 안철수 대표 비서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보도자료를 본인이 지시해서 내게 했습니까? 참모 직원이 한 겁니까?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4대강 낙선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얘기해서 아니요, 그거는 보도자료에 하나만 보고 하시는 얘기지만은 마지막 낙천 대상자에 분명히 빠졌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항로 후보께서는 정정 발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거는 저는 신문 보도자료에서 보도자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신문을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되죠. 나중에 낙천 대상자에서 빠진 거는 제가 모르는 것이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 말고 저는 신문 보도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양로 후보께서.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본인이 하신 겁니까? 지시를 했습니까? 후보 우리 이양로 후보도 직접 보도자료 쓰실 시간 있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께서 오시기로 했다는 그 정부와 협의를 해서 오시겠다고 그때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당시에 강원도, 경기도 등 선거 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바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까지는 못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전북일보를 언론조정심의회나 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하셨는지요? 고발 안 했습니다. 고발 같은 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이 있는 사람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나 행동을 진심으로 해야지 구태의연한 거짓 정치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안철수 원호인데 안철수 원호인데 이거 거짓 정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누구하고 약속도 변화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점이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러나 제가 안 오셔서 근거 없이 실망시킨 게 아니라요.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보도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그러면? 협의가 얘기가 돼서 후보님,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 이명도 후보님 했습니다. 뭘 답변이 불분명한 장황하게 설명 만들어 놓고 시간만 허비하시는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다는 유권자들 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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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자군수를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이웃 어르신을 모시고 공경하며 살아온 적이 있는지 있으면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도 모시고 제가 직접 모시지는 않지만 따로 계시지만 계속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자식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효도는 정말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립니다. 전 부끄럽지만 말단 직원 때부터 이웃과 함께하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칭찬하는 신문도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명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지도자로서 공익사업과 개인 재산이 충돌했을 때 지도자의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익 우선입니다.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의 덕목을 혹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철학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철학과 비전을 실현시킬 역량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전과 역량만 갖추고 열정이 없으면은 공상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열정도 네, 가져야 되고요. 뻔한 또 말씀이고요. 도덕성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뻔한 말씀이고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거짓 정치 하지 마십시오. 전북일보에 분명히 사실무근이라는 보도가 됐는데도 그걸 부정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중앙당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앙당의 상황 변화인데 여기에 안철수 대표 그 대표 비서실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거짓입니까?
대표 일정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도자는 예,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맞고요. 잘못된 건 사과하고 사람이 예. 살다 보면 저도 아까 사과했지 합니다. 않습니까? 신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평가 받으면 그걸 고쳐가는 노력을 예, 하는 것이 지도자 역할입니다. 예. 두 분의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을 이것으로 상호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은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의 순서와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 1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으로 배달된 정책 공보물을 통해서 누가 지역과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셨을 겁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여 묻지마 공천을 받은 후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사랑하기보다는 중앙인맥 타령만 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60평생을 지역에 살면서 농민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 민주당을 위해 활동했던 저 송영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지난해 미래를 좌우합니다. 기호 4번, 6월 4일은 기호 4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항로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기호 5번 이항로는 58년간 지난해 살아왔고 38년의 공직생활로 지난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지도자, 탁상행정의 지도자, 책임의식이 없는 지도자로는 지난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공약에서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 진안에 거주하는 어머니께 진안 어머니 복지연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항로만이 진안을 변화시키고 진안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알고 사람을 알고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기호 5번 이항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5번 이항로에게 군수를 맡겨주십시오. 군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잘 사는 부자 진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명로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향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누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누구는 남을 흠집내기에 몰두하는지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기호 2번 이명로가 바로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저 이명로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명로가 군수가 되면 예산 5천억, 인구 5만의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힐링과 연수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에서 유학 오는 명품 교육 실현하겠습니다. 마음까지 치유하는 감성복지 실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군정, 원칙 있는 인사, 투명한 행정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이명로를 진안 군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명로가 기필코 잘 사는 진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예전 지방선거를 보면 이 투표율이 50%를 이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이 바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아침 7시 40분부터는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 모두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